정혜원님, 솔직히 의사로서 환자마다 얼굴을 보면 적절한 시술 있을 텐데 그걸 권유하시나요? 아니면 환자 본인이 원하는 걸 더 들어주시나요? 이거 콘텐츠 좋다. 제가 보고 제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권하나요? 아니면 환자가 원하는 걸 해주나요? 여러분들 어떤 병원에 가고 싶으세요? 원하는 걸 해주는 병원에 가고 싶으세요? 아니면은 제가 보고 아, 이 사람은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권하는 그런 병원에 가고 싶으세요? 와, 이거 컨텐츠로 이거 하나 건졌어요, 정혜연님. 댓글이 좀 늦게 올라오니까 잠깐 보고 있을게요. 사실 저는 처음에 미용 쪽으로 이제 왔을 때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. 제가 또 엄청나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되게 귀가 얇거든요. 근데 이거만큼은 정립이 이제 많이 된 거예요. 이를테면 나는 입술 필러를 하러 왔는데 똑같은 돈이면 이게 낫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하면은 미울 거는 당연히 안 권해야 되겠죠. 그게 첫 번째고, 그리고 두 번째는 해도 예쁘고 안 해도 예쁠 때가 있어요. 아, 그런 거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? 이분은 입술을 해도 예쁘고 안 해도 예쁘고, 그러면 권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? 애매해지는 거죠. 해도 예쁘고 안 해도 예쁘면 사실 잘 안 권하는 편이에요. 또 같은 돈인데, 똑같은 돈인데 아, 이게 더 예쁠 것 같으면 그쪽을 좀 권해요. 진짜 원하는 거를 해달라는 분도 되게 많군요. 사실은 베니 누나님, 권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둘 다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번에 많이 권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. 사실은 이제 하더라도 조금씩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그러니까 안 해도 예쁘고 해도 예쁘면 안 하는 쪽, 많이 해도 예쁘고 조금 해도 예쁘면 조금 하는 쪽. 상담은 원하는 거 해달라면 되게 좋죠. 되게 면피도 되잖아요. 사실 내가 이걸로 했는데 아니 생각보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라고 해도 되게는 많은 의사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쪽이죠. 저도 주로 그런 쪽이었고, 근데 요즘은 제가 약간 제 주관을 약간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쓰라는 쪽이 아니라 이 돈이면 이렇게, 제가 돈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.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, 근데 물론 이제 해달라고 시술을 오셔서 안 하고 가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. 이 중에는 없으세요? 제가 뭐 하러 오셨는데 제가 안 해도 됩니다 해서 그냥 가신 분 없으세요?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도 되게 많고, 특히 뭐 중요한 일 있으면 다음에 하시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, 제가 물론 제가 보는 뷰가 베스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많이 겪어봤고, 또 제가 안 해드라도 솔직히 제가 안 해드리면 어디 가서 하시잖아요. 솔직히 그래도 이제 제가 뭐 그 시간을 드렸어도 제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걸, 그 또 쓸데없는 돈 안 썼다고 생각하는 거를 안 할 수 있으면 전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. 꼬꼬님 애교 안 해드렸고, 강민정님 입술 안 해도 드렸고, 네.